아이고. 더블 킬. 트리플 킬. 쿼드라 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그 유료 좌대에서 조가차이는 자리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새거나 일찍 일어나서 자리를 맡으러 가죠. 유료타마다 고전적이고 확률 좋은 곳은 정해져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뭐 그 패턴이 깨져서 다른 곳이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변수는 변수일 뿐 이제 통계를 따라가는 게 순리겠죠. 이렇게 오늘처럼 제대로 포인트를 잡은 경우에는 자리 이동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잡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어떻게 얻느냐. 자주 다니는 낚시터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 가는 곳은 스텝이나 조사님들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입석한 자리에서 7알 정도를 잡고 더 잡으려고 3알 정도는 외부에서 잡습니다. 그만큼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같은 경우가 아주 시원하고 좋은 입질입니다. 찌가 순식간에 아래로 미사일처럼 박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뜸 들이지 마시고 바로 챔질로 응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끌고 가는 입질입니다. 찌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천천히 잠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쪽이나 반대 방향으로 챔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물고 올라오는 입질입니다. 예시는 모두 같습니다. 하나같이 다 깜빡이죠. 예신이 오고 찌의 행동 패턴이 깨질 때까지 챔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심만 가는 상태에서는 챔질을 하지 말고 로드를 살짝 들어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고기가 달렸을 경우에만 챔질을 하시고 아니면 천천히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한 경우에는 급하게 챔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후킹이 되지 않고 빈 바늘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수심 얼마 들어간 거? 이거 3m예요. 아유, 그래도 컷 뚫었네. 예? 컷 뚫었어. 여기서 컷 뚫었다고. 우럭이요? 몇 회 나왔어요? 예? 몇 회 나왔어요? 하나. 1이요? 두 개 잡았어요. 야. 주둥이 물려서 나왔어요? 예? 주둥이 물고 나왔어요? 아니 끌고 들어가지도 않아. 이렇게 하니까 찌개서 올렸지. 이 정도 됩니까?
여기 찌각이 뭐예요? 뭐 괜찮아요. 아 이렇게 아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또 재빠르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나이스. 네? 이 진짜 제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자 하나 더 숨겼어. 아 이거 대충 권법이 그냥 이거 굉장한데요 진짜. 그러지. 예. 아유. 나 어디 고맙습니다. 어 뭐야? 아 꼬였어. 어 꼬였어 꼬였어. 있다. 여기 나와요. 막 한번 터져가지고. 큰일났다. 잠깐 지나와 이렇게. 큰일났. 너무 요란하게 잡아. 왔어. 아. 짜증나. 아기한테는 밑에서 한 장. 형마담도 밑에서 한 장.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한 마리만 써봐도 되네. 비마다. 나이스다. 될 수도 있어. 될 것 같은데. 불어이겠죠? 와라 이 녀석아. 야, 신의 한 수다. 아까 그 미꾸라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빙어길래. 야, 역시 그냥. 어? 물어. 어, 없다. 야, 이거 한 마리로 끝나는 건가? 네. 아, 그거 재활용해야 되는데.